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죠. 지금 전공은 일반사회이지만 역사적 인물 그리고 어떤 사건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초등학교 때는 역사 스토리에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라든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 정치, 그다음 뭐 세계사, 뭐 그 사회 관련 과목에 대체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지리도 관심이 있었고요. 예. 즐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학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고 교과를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는 현장 선생님들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사회과학을 어떻게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 학교 현장 선생님하고 작업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교육과정을 또 현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교과서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필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집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창의적으로 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학사 편집부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편집부 선생님들이 기본적 교과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잘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편집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이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적합한 자료를 찾는데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그리고 집필 선생님들과 소통도 굉장히 원활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저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편집부 선생님, 집필 선생님, 그다음에 뭐 저를 포함한 대학에 계신 분들이 협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이 주제를 왜 학습해야 될까? 그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집필진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발부터 왜 이것이 필요할까? 왜 우리 궁금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교과를 집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무엇보다도 본문 텍스트도 그렇지만 그 탐구 자료, 탐구 활동들이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편안하게 그리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잘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회 교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사회라고 하는 교과가 정해진 정답을만 찾는 그런 교과가 아니거든요. 사회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새롭게 발견하면서 또 알아가는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면서도 또 재미있게 그런 주제를 탐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뭔가 나름대로 그런 걸 탐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선생님, 연구자 그런 인상으로 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요. 특히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하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누구보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 열정, 교육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힘드시더라도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노력하신 부분이 교육의 중요한 미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사회 교과서는 지학사입니다.